분리식이 하도 안 돼가, 하도 안 돼가. 자, 이제는 평균 변화율 하는 겁니다. 평균 변화율. 자, 지금부터 이제 미분입니다. 미분. 평균 변화율 하는 거는 뜻이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요거를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다.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그거를 평균 변화율이다. 이렇게. 그거를 평균 변화율이다. 이렇게. 평균 변화율. 자, 그러면, 자, 함수가 지금 2차 함수가 요렇게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자, X가 여기 1이 있고 여기 4가 있지. 그럼 1부터 4까지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면, 자, X는, 그러면, X는 1부터 4까지 갔지. 그럼 4 빼기 1 하는 거예요. 4 빼기 1. 요게 X 증가량. 3만큼 증가했다는 거예요. 자, 그때 Y는 F1부터 F4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 쓰는 거는 뭘 썼냐면, F4에서 F1을 빼주면 되겠네요. 이랬죠? 요거를 평균 변화예요. 평균 변화. 자, 그럼 계산해보면, 자, F4는 여기 4 집어넣으면 16 빼기 4. 여기서 빼기 1은. 자, F1은 0이니까 이렇게 돼. 그래서 분모는 3이 되고 분자는 12가 돼서 4가 됩니다. 그럼 요 4가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해야 돼. 4가, 요 4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X가 1부터 4까지 증가한 양은 요만큼이지, 요만큼. 그 다음에 Y는 F4에서 F1을 빼면 요만큼이란 말이죠. 그럼 요 길이 분어, 요 길이가 무슨 뜻이야? 바로 요 직선의 기울기다 이 말이죠. 이해되나? 자, 그래서 X가 A부터 A에서 B까지 변할 때의 이 평균 변화율 하면 평균 변화율 하면 이 뜻이 X좌표가 A인 점, X좌표가 A인 점과 X좌표가 B인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X좌표가 A인 점과 X좌표가 B인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다. 이렇게. 기울기다, 기울기. 자, 그 다음에 2S부터 2 플러스 델타 X까지. 그럼 델타 X 쓰기 불편하니까 그냥 H라 써놓을게. 2부터 2 플러스 H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 그럼 요게 A이고 요게 B라는 거예요. 그래서 B에서 A를 빼고 B에서 A를 빼고 FB에서 FA를 뺀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러면 2 플러스 H에서 2를 빼니까 그거는 H가 돼. 2 플러스 H에서 2를 빼니까 H분화. 그 다음에 FB에서 FA를 한 거예요. 그럼 요거를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2 플러스 H의 제곱 빼기 H. 자, 여기에서 빼기를, 자, F, 여기다 2 집어넣는 거. 그럼 4 빼기, 요거를 빼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응? 2 플러스 H를 빼야지.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이 H 제곱. 그 다음에 4H에서 빼니까 3H. 그 다음에 4에서 2를 빼니까 2. 빼기, 그거 계산하면 2. 이렇게. 분모는 H였고. 이제 약분하니까 H 더하기 3. 이렇게. 요 H 더하기 3이 무슨 뜻이냐면, 2차 함수가 요렇게 있지. 그럼 여기 X좌표가 2인 점이 있고, 요 X좌표가 2 플러스 H인 점이 있으면, 요 두 점을 연결한 요 직선의 바로 기울기를 내는 거야. 평균 변화율 하면 기울기야, 기울기. X좌표가 1인 점과 X좌표가 4인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다. 그 기울기라는 뜻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 92. 함수 fx에서 x의 값이 0에서 2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하시오. 평균 변화율은 a부터 b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은 b-a분의
F2-F0. 자, 여기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6 플러스 F2 빼기 그 다음 F0. F0은 1이니 그지? 그럼 정리하면 2-0분은 왜 정리하면 7, 3,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1이 된다. 그럼 x좌표가 0인 점과 x좌표가 2인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1이다. 자, 평균 변화율 어땠지? 기울기라는 걸 잘 이해를 해. 평균 변화율 하는 거는 기울기라는 것. 94. x값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을 구했더니 3이다.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변하기 때문에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야 돼. b-1. 1에서 마이너스 1을 뺏는 거 분호. 그 다음 여기다 1 넣는 거. 자, 1 넣으면 2 더하기 a 더하기 3. 여기서 빼기를 이제 여기다 마이너스 1 넣는 거. e-a 더하기 3. 이렇게. 그럼 분모는 2가 되고, 자, 분자는 요건 없어지면 2a가 되는데, 그래서 정리하니까 요게 a가 됩니다. 고값이 3이다. 고값이 3이었다. 그래서 a값이 결국 3이 됩니다. 자, 요게 평균 변화율이다. b 빼기 a 분화. fb 빼기 fa. 그거를 평균 변화율이다. x의 요 함수에서 x 값이 a부터 a 플러스 1까지의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 8이다. 이제 이게 똑같은 거니까 넘어간다. 요거에서 요거 빼고, F 요거에서 F 요거를 뺏는 게 8이다. 거기서 그냥 A 계산하라. 96번. 지금은 이제 함수가 없어. 함수가. 함수가 없고 대신에 X 값이 1부터 3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 2다. 이 말은 3 빼기 1분의 F3 빼기 F1을 계산했더니 그게 2다. 이 말이야. 그치? 자, 또 마찬가지야. x값이 3에서 4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 이렇다는 말은 4 빼기 3분의 f4 빼기 f3을 계산했더니 그게 마이너스 2다. 이게 주어진다. 자, 그 상태에서 뭘 구하라 했냐면 x값이 1에서 4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 했으니까 4 빼기 1분의 f4 빼기 f1 요거를 계산하셔야 돼. 지금 식이 없어. 자, 식이 없는데 요 식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돼. F3에서 F4를 뺐더니 요게 2니까 4가 되고, 그 다음에 F4에서 F3을 1이고, 그 다음 F4에서 F3을 뺐더니 그 값이 요게 1이니까 그대로 마이너스이다. 요게 이제 문제 주어진 조건이야. 자, 여기서 내가 요것만 구하면 되잖아. 요거를 요식에서 어떻게 하면 되죠? 구식을 더해버리면 돼요. 더해버리면 좌변이 바로 F4 빼기 F1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이 3이 됩니다. 요 분자가 3이야, 3. 3분의 3이니까 답은 1이다. 미분 계수를 구하시오. 미분 계수를 구하시오. 이제 미분 계수. 요게 이제 미분하는 뜻이야, 지금부터. 자, x 이꼴 1에서의, x 이꼴 1에서의 미분 계수. 조금 전까지 우리 구한 거는 평균 변화율이었지, 평균 변화율. 자, 어떤 함수가 하나가 요렇게 있다 생각하세요. 어떤 함수가. 자, 요 점을 우리가 그냥 1이라고 할게요, 요 점은. 함수를 다시 할게요. 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생긴 함수가 하나 있더라. 요게 1이야, 1. 자, 이제 1에서의 미분 계수가 무슨 말이냐면, 리미터. x를 1로 한없이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앞에 그냥 극한 개념만 이해하면 된다, 이제 앞에 거는, 그지? x가 1로 한없이 접근할 때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 자, 여기 봐. 요게 무슨 말이오? 조금 전에 배웠던 거. 1하고 x를 이은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잖아. 평균 변화율이에요, 여기까지가. 그지? 요 말이 평균 변화율을 나타내는 거야. 1하고 X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다, 이 말이죠. 근데 말 그대로 X야, X. X니까, 어딘지 몰라, 그지? 이게 X라고 해요, X. 1하고 X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야. 그럼 요 기울기가 될까요? 요렇게 되는 요 직선의 기울기야. 이랬지. 그런데 우리가 뭘 구할 거냐면, X를 1로 한없이 접근을 시킬 거야. X를 1로 한없이 접근을 시키자. 자, 너무 많이 접근시켜버리면 우리가 표시가 안 나니까, 자, X를 1로 한없이 갔다 지금 한없이 간 거야. 바로 옆에 1이야. 그럼 내가 엄청나게 확대해 놓은 거야. 그러면 1 근처로 이렇게 왔어. 오면 요 기울기를 나타내잖아. 요 기울기를. 이제 상상해. 더 가까이 못 가니까. 이 점이 이제 1로 바싹 붙는 거야, 이렇게. 그럼 바싹 붙으면 1 바로 오른쪽. 사실은 오른쪽이고 같은 점이 사실은. 그게 극한이란 말이야. 한없이 접근해. 그거를 요렇게 연결한 그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1로 갈 때는 봐. 1보다 요렇게 갈 수도 있지만 1보다 요렇게 갈 수도 있지. 그럼 1로 가더라도 X가 요쪽에서도 접근할 수도 있는 거야. 자, X가 이제 이 정도쯤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그때는 요 기울기가 되는 거야. 요 기울기. 자, 한없이 접근할 거야. 한없이 접근했다. 자,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한 거야. 요 1로 계속 가는 거야. 요 X라는 거. 이제 이거를 완전히 접근시키는 거야. 완전히. 1은 아닌데 1이 1을 향해서 한없이 접근. 이제 그 개념 알겠지? 한없이 접근해버리면 요렇게 되는 기울기가 생기고 요 기울기가 생기잖아. 한없이 접근했을 때. 한없이 접근했던 그냥 같은 점이야. 사실 이 떨어져 있지만 같은 점이야. 요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야. 그게 하나는 요 기울기를 의미하고 하나는 요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야. 요때 요쪽의 기울기를 우미분계수다 라고 부르고 요쪽의 요거를 좌미분계수다 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극한이 존재하려면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 이게 일치해야 되겠지. 근데 그게 일치할 수도 있고 왜? 극한이 우리가 극한이 다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 극한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극한값이 존재할 때 자 그거를 앞으로 뭐라고 쓰느냐면 f'1 이렇게 쓸 거예요. f'1이다 라고 쓰고 요거를 1에서의 미분계수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1에서의 미분계수. 자 그럼 봐. 이게 갖게 됐다는 뜻은 무슨 의미로 이제 보느냐면 요즘에서 요렇게 접선을 끊는 거예요. 접선. 요점에서 접선인 요 기울기를 향해서 두 기울기가 자꾸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도 그렇고 왼쪽도 그렇고. 일단은 이게 평균 변화율이야. 평균 변화율은 기울기라고 했다. 기울기. 미분계수도 기울기야. 기울기인데 이거는 무슨 기울기가 되느냐면 X좌표가 1인 점에서 끈 접선의 기울기다. 됐지? 다 기울기야. 그런데 1에서의 미분계수 하는 거는 X좌표가 1인 점에서 끈 접선의 기울기다 이 말이야. 요렇게 생긴 곡선이 하나 있어. 자 여기서 내가 접선 끊는 거야. 접선. 요렇게 접선을 끊었어. 접선 끊는 요 X좌표가 얼마냐면 3이었어. 3. 그럼 이 기울기는 뭐가 되느냐 하면 F'3을 구해주면 그게 기울기가 돼. 이랬나? 그럼 F'3은 어떻게? X가 3으로 가야 되겠지. 그지? 이것도 X하고 3하고의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F'3이 됩니다. 자, 지우고 다시 한번 봐라. 요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돼, 개념을. 일단, 평균 변화율이 기울기다 크는 뜻 이해하고, 미분계수도 역시 기울기야. 똑같은 말이니까. 그냥 극한을 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기울기인데, 그거는 그냥 기울기가 아니고, X좌표가 1인 점에서 끈 접선의 기울기. 그게 바로 미분계수라는 거예요. 그럼 미분계수는 극한값이기 때문에 극한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지? 이런 식으로 미분계수가 존재할 때 우리는 이 함수는 x 이꼴 요 3에서 미분 가능이다 라고 불러.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 고를 때는 미분 불가능이다 이렇게. 자 개념 다시 한번 더 정리할게. 미분계수 뜻을 잘 생각해. 그래야 식도 외우기가 쉬워.
내가 지금 뭘 구하고 싶었냐면 x좌표가 a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 즉 f'a를 내가 구하는 거야. f'a.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임의의 점이 있는데 요 기울기를 구하는데 어떤 기울기를 구할 거냐면 요 점을 a로 한없이 접근했을 때의 기울기를 찾는 거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x에게 뚝 떨어진 이거는 이제 그림이야, 그림. 그림인데 요 기울기는 요 점과 요 점에까지에서의 평균 변화율이야. 그래서 x좌표가 a인점과 x인점을 요렇게 연결한 요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데 요 x를 a로 한없이 접근하는 거야. 그럼 이 점이 이렇게 쫙 붙는다, 이렇게, 그지? 그때 기울기를 바로 구하는 거야. 그 기울기는 오른쪽에서 기울기가 있고 왼쪽에서 기울기가 있는 거야. 그거를 좌우 미분계수로. 그 두 개의 값이 같으면 x equal a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 뜻 이해됐다? 자, 그럼 봐. 자, 그런 뜻이니까 봐. x 빼기 a야. a부터 x까지라고 생각해. x 빼기 a면 분자는 뭐가 돼야 돼? fx 빼기 fa가 됩니다. fx 빼기 fa가 돼. 여기서 x를 어디로 보내야 돼? 기준인 a로 보내는 거야, 이렇게. 기준인 a로 보내버리면 요것을 f'a다 라고 생각해. 이 식을 계속 써야 돼. 이게 이제 머릿속에 훤하게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식을 자꾸 써야 돼. 쓰는데 무조건 쓰지 말고 금방 요 뜻을 잘 생각해봐. 고정된 a 값이 있다, 그지? 옆에 어떤 x가 있었단 말이야. 그럼 a하고 x의 평균 변화율이란 말이야. 그 x를 a쪽으로 하나씩 접근했을 때의 기울기. 그 기울기를 우리는 a에서의 미분계수다 라고 부릅니다. 됐지? 자, 여기서 x-a 요거를 h로 치환을 해버립니다. x-a를 h다 이렇게 치환을 했어요. 자, 그러면 x가 a로 가면 h는 어디로 가? x가 a로 가게 되면 h는 당연히 0으로 가는 거죠. 그럼 분모는 h 이렇게 되겠네. 자, x는 뭐라고 쓸 수 있어? a 플러스 h라고 쓸 수 있다, 그지? 빼기 fa. 똑같은 말이지, 이거는. 이것도 f'a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자꾸 연습을 해야 이 식이 자동으로 술술술 나와야 돼. x가 a로 가니까 a 빼기 a니까 0이지. 아. x가 a로 간다 했잖아. x가 a로 가니까 x가 a가 되면 a 빼기 a니까 h는 0이 된다. 그래서 미분계수식은 두 개다. 이것도 많이 써야 되고 이것도 많이 써야 돼. 그래서 둘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둘 다 빨리 외워줘야 돼. 리미트 x를 a로 갈 때 x-a분의 fx-f 이건 평균 변화율 그 뜻이다. 그치? 여기서 x-a를 h로 치환한 식이 이 식이야. 이 식을 더 많이 써 사실은. h가 0으로 갈 때 h분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요거를 f'a 이거를 자꾸 써야 돼. 특별히 요식을 더 많이 쓸 거니까 당분간 요식을 기준으로 먼저 해둬. 요거 이제 평균 변화율이다 하면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러니까 요식을 빨리 정리해둬. f'a 요식도 f'a 요식도 f'a 정리하고 빨리 이제 외워야 돼. 외워가지고 외운 상태로 자꾸 써야 돼. 계속 모르고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 두 개 그냥. 엑 x 빼기 a를 h라 뒀잖아. 위의 식을 그대로 고친 거야, 요거는. 위의 식을 요렇게 치환을 이용해서 밑의 식을 고친 거야. 자.
자, f'1은 이렇게 자꾸 연습하면 돼.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h분은 f에 1 플러스 h 빼기 f1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해야 돼. f'-2는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h분의 f에 마이너스 2 플러스 h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 이렇게. 어떻게 연습하는지 알겠지? 이렇게 자꾸 연습하고. 자, 다시 이 식은 리미터 x를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 이렇게. 다시 이 식은 리미터 x를 마이너스 2로 갈 때 x 플러스 2분의 f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이거를 많이 연습을 해야 돼, 처음에. 이거를 많이 연습해가 이 식이 헷갈리면 안 돼, 이 식이. 그럼 여기서 계속 연습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연습하면 되니까, 어떻게 한다 하는 거 이야기하고, 이제, 선생님이 그냥 푼다, 지금. 그렇게 연습하라 했다, 안 그러면 못 푼다 했대. 이제, 97회. 다음 함수의 x 이꼴 1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하라 했다, 그지? x 이꼴 1s 마이너스 1s 미분계수니까 f 프라임 마이너스 1 이거 구하는 거야. 그러면 당분간은 계속 이 식을 써.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h분은 f에 마이너스 1 플러스 h 마이너스 f 마이너스 이렇게. 당분간 요거를 계속 써야 돼.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요 식만 딱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극한 구하는 거야. 극한 그대로 대입해.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h를 집어넣는 거지, 지금. 3에다가 1, 마이너스 1 플러스 h를 집어넣고, 그 다음 플러스 1. 요게 f 마이너스 1 플러스 h. 거기다 빼기 f 마이너스 1. 자,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이제 이 식에 대한 극한을 구하면 그게 답이야. 극한을 구하면. 그러면 h분호, h가 0으로 갈 때 h분호. 마이너스 3, 플러스 3 없어지고 3h만 남네, 3h. 이제 h가 약분되니까 극한이 3이 나왔네, 3. 당연히 3인 거 이해되나? 기울기가 3인 직선이잖아. 기울기가 3인 직선인데, 어떤 점에서 옆에 연결해봤자 당연히 기울기는 3이 나올 수 밖에 없지. 그래서 1차식은 그 기울기가 임의의 값에서의 미분계수는 같은 말이겠지, 그지?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되면 지지로 알게 되는데 그냥 참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f'-1을 구하는 거예요. f'-1은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h분의 f에 마이너스 1 플러스 h 마이너스 f 마이너스 이걸 자꾸 써야 돼. 이게 헷갈리면 안 돼.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h분 또 대입하는 거야, 여기다. 마이너스 1 플러스 h를 집어넣는 거야. 마이너스 1 플러스 h의 제곱 5에 마이너스 1 플러스 h. 집어넣고, 빼기, f 마이너스 1.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마이너스 6이지. 이렇게. 이제 이거 계산하면 돼. 마이너스 h제곱. 분자가 마이너스 h의 제곱. 어? 라고? 네? 그, 누가 물은 말 안겠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h니까 플러스 2h지. 네. 플러스 2h에 5h에 그럼 플러스 7h가 돼. 그 다음에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플러스 6은 없어졌네, 그지? 네. 그래서 요게 분자고 요게 분모가 돼. 그럼 이제 0분의 0이지만 0분의 0이지만 약분이 되네. 이거는 마이너스 h 플러스 7 이렇게 돼. 그럼 h가 0으로 가니까 7이 되네. 근데 이거를 기울기랑 똑같다는 거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h 플러스 5x의 기울기랑 달라요? 아니지, 그 말이 아니고 마이너스 요거는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5니까 0과 5에서 이렇게 돼 있지. 요런 그래프잖아, 이제. 근데 f'-1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x좌표 여기 마이너스 1인 점이 있지. 네. 요 점에서 끈 접선의 기울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요 기울기가 얼마냐면 7이 된다. 이제 봐. 우리 극한 구하는 거 배웠고 미분계수 식이 뭐다 하는 거 배웠기 때문에 이제 봐. 함수만 딱 주어지면
어떤 곡선이 있는가,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든 다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고까지 됐죠. 자, 1차 식은 별 할 거 없으니까, 요 2번을 F'1을 아까 식을 자기가 적으면서 빨리 한번 풀어봐봐. F'1을. 자, F'1이다, 그지? F'1이니까, F'1은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H분호 F에 1 플러스 H 마이너스 F 이렇게 계속 이거 써야 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입해서 극한 구하는 거야. H분은 1 플러스 H를 집어넣으면 2 1 플러스 H의 제곱 더하기 1 플러스 H 마이너스 빼기 F1은 2가 되네. 그치? 자, 그럼 정리하면 2H 제곱 2H 4H 5H 그 다음에 2 3 0이네. 그치? 나누기 H. 자, 이제 H 나누고 나면 2H 더하기 5만 남고 여기서 H를 0으로 보내면 5가 되네. 그러면 요런 2차 함수가 있으면 x좌표가 1인 점이 있겠지. 자, 그 점에서 요렇게 접선을 건 거예요. 그러면 요거의 기울기가 얼마라고? 5다는 뜻이에요. 네. 아까 1h 5h 5h에서 5되는 거 사실 h가 0으로 가니까 이게 0으로 가니까 5가 되지. 아, 지금 냄새 난다. 됐죠, 거기까지. 그럼 이제 문제가 있어. 접선의 기울기는 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계산이 이제 점점 장난이 아닐 수도 있겠지. 네. 뭐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이게 X 5성, 3성 이렇게 되어버리면. 네. 구할 수는 있는데, 네. 계산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다, 그지? 네. 그래서 이제 미분 공식을 배우는 거야. 아, 네. 요거를 바로 구하는 거야. 공식을 배우면, 아, 그럼 이거 안 해도 돼요? 아니, 해야 돼, 이거를. 요렇게 풀이하시오 라고 하면 요렇게 풀어줘야 돼. 나중에 학교 가면 서술인 것 같은데. 이걸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이거를 알아야지 또 어떤 요런 의미를 물을 때 또 답을 할 수가 있네. 쌤. 그러면요. 이렇게 되면 수원 수프 더하면 수원 드시면 치고 수프 더하면 같이 쳐. 같이. 같이? 두 과목은 쳐. 두 과목. 따로따로요? 그러지. 따로따로. 시험이 두 개라니까. 자, 이제 봐.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h분호 f에 a 플러스 h 빼기 fa 요놈을 f'a라고 합니다. 요거를 f'a라 해. 그러면 이게 만약에 2h야. 2h 요것도 똑같이 2h야. 근데 h가 0으로 가지. 네. 그럼 요것도 역시 2h도 역시 0으로 가잖아. 네. 아까 h를 쓰더라도 h가 그냥 0으로 간다 하면 되는데 2h, 2h 돼도 역시 요거는 0으로 가지. 네. 요게 만약에 h제곱, 2h제곱, 2h제곱이 돼서. 네. 그렇다 하더라도 h가 0으로 가면 요 부분은 또 0이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요거는 꼭 요 부분이 요게 꼭 h, h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두 개가 같으면 돼. 같으면 되는데 요 놈에 의해서 0이 되면서 같아버리면 똑같은 의미야. 예를 들어서 이게 h 3성이라 해봐. h 3성. 그러면 h 3성을 h 다시다 치환을 해봐. 그럼 h가 0으로 가면 h 다시도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그럼 요거 h분호 f에 a 플러스 h 다시 빼기 FA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똑같은 F'A를 나타내죠. 그래서 요거 두 개는 같으면 되는 거예요. 0으로만 가면 돼. 0으로만 가면 돼. 그러면 그거를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해버리면 똑같 요런 형태로 다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러면 그게 그대로 F'A가 돼. 그래서 델타 X 하는 게 그게 H 그 말이야. 다시 이렇게 H로 고쳐놓을게. H를 0으로 갈 때 H분호 F에 a 플러스 2h 빼기 fa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이거 두 개는 무조건 같은 값이라 해야 돼. 이 값이 똑같아야 돼. 그럼 요게 2h니까 요거를 2h로 이렇게 고쳐주는 거야. 그러면 2를 곱했기 때문에 같이 2를 곱하면 같은 말이겠지.
이제는 봐. 이 부분이 똑같으면서 0으로 가는 형태가 되어 있네. 그러면 요까지 식이 바로 f'a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식은 2f'a다. 달 표면에서 이러한 속도로 달 표면과 수직으로 위로 돌을 던지면 던진 지 t초 후 돌의 높이를 s라고 하면 s는 이런 관계가 있어. 달에서는 이때 t 골 5일 때 돌의 높이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시오. 그 순간 변화율이라는 게 뭐냐면 f'5를 나타낸다 이 말이야. 그래서 x 이꼴 5에서의 미분계수 요 말이랑 x 이꼴 5에서의 순간 변화율 요건 같은 말이야. 평균 변화율은 떨어져 있어 이렇게. 순간 변화율은 요게 완전히 붙었을 적이. 바로 미분계수와 같은 말이야. 그래서 순간 변화율 이 말도 쓰는데 요 말보다는 미분계수 요 말을 많이 써. 대부분은 미분계수다 이렇게 써. 그래서 f'5를 구하라 이 말이야. 그럼 f'5니까 자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5 플러스 h 마이너스 f. 자, 똑같은 2차 식이네. 그냥 이제 계산해서 하는 건 알겠지? 아까 거랑 똑같아. 2차 식이기 때문에. 자, 구하라는 게 이제 요거를 구하라. 자, f'1은 2라고 했다. f'1이. 자, 여기 봐. 1 플러스 h가 아니고 1 플러스 4h 빼기 f1. 그럼 요게 4h니까 요것도 4h 똑같이 되라고. 그럼 요쪽도 같이 4가 됩니다. 그러면 요 식이 f'1이 되고 4 f'1이다. 그래서 요게 1이니까 답은 8이 된다. 이 말. 자, 여기도 봐. 요게 1 플러스 h 자리에 마이너스 2h가 있지. 그럼 여기도 같이 마이너스 1을 하는 거야. 이쪽도 그 마이너스 1을 합니다. 그가 1이 돼요. f1 플러스 h 빼기 f1 h 리미터 h가 0으로 갈 때 이게 뭐야? 이게 f'1이잖아. 네. 그래, 그게, 그래서 f'1이란 말이야. 요거를 h 다시다 해봐, 그냥. 그래, 아, 죄송해요. 요렇게 되면 요게 또 마찬가지로 또 f'1이지.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2f'1 해서 답은 마이너스 4다. 처음에는 조금 헷갈린다 이 부분. 자, 이거는 뭐가 없느냐면 뒤에 fa 크는 게 없다 그지? 요게 있어야 미분계수가 된다. 이게 없잖아 지금. 이 상수에 해당하는 거 a에 해당하는 거 함수 값이 없단 말이야. f에 a 플러스 h가 되면 뒤에 뭐가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준 거지. 그리고 원래 있던 f에 a 마이너스 h. 그럼 빼고 더하니까 똑같지. 빼고 더했으니까. 그리고 분모는 h였잖아. 분모는 이렇게 h. 자, 거기서 h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잡는데 만약에 이 각각의 극한이 존재하면 각각의 극한을 취해도 같은 말이잖아. 그치? 그럼 앞에 이거는 이제 해결됐네. 이건 f'a네. 그치? 앞에 건 해결됐네. 자, 뒤에는 봐. 뒤에는 식을 이렇게 된 플러스 이렇게 된 식을 시험에 고칠게.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h 빼기 fa 순서 바뀌었으면 부호 바뀌었지.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빼는 거야. 이랬나? 요 순서를 바꾸고 있으니까 부호가 바뀌었단 말이잖아. 부호 바뀌었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가 된 거야. 이제 봐. a 플러스 h가 아니고 a-h가 된 거야. a-h가 된 거야. a 플러스 h인데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했네. 그럼 같이 마이너스 1을 곱해도 똑같은 말이다. 그치? 그럼 이 식이 또 뭐가 돼? 또 f'a가 되죠.
F'A가 됩니다. 자, 그래서 EF'A가 된다. 요거 두 개는 같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두 개는 같기만 하면 F'A가 된다 이 말이에요. F'A. A에서의 미분계수가 된다. 민지 지금 헷갈리가 미칠 지경이다. 그래서 식이 빨리 이게 익혀져야 돼. 이 말은 H가 0으로 갈 때 H분은 F에 A 플러스 H 빼기 FA 이렇게. 이러면 요게 F'A가 된다. A. 요거 두 개는 같으면 된다 있지, 그지? 요거 두 개는 같기만 하면 0으로 갈 형태로 같기만 하면 그게 F'A가 된다. 103번에 봐. 리미터 x가 4로 가고 있는. 나중에 대부분 간단하게 다 해. 간단하게 하는데 처음에 원래 하는 방식대로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돼. x가 4로 가고 있네. 이거는 이제 변화율 모양이지. 평균 변화율 모양. x가 4로 가면 여기 x 빼기 4 이렇게 돼. 그럼 위에는 어떻게 돼 있어야 돼? fx 빼기 f4가 있어야 돼. fx 빼기 f4야. 근데 우리 극한에서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지. 그 4 집어넣어 봐. F4 빼기 1이 0이니까 F4는 1이지. 요 1을 뭐라고 쓸 수 있냐? F4로 쓸 수 있어.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잖아. 그래서 여기 4를 보내게 되면 F4 빼기 1이 0이기 때문에 F4는 1이다 이 말과 같은 말이야. 그래서 요 1을 F4로 고칠 수 있어. 그래서 F4를 하면 요게 1이기 때문에 요 1을 F4로 해.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게 뭐야? 4가 있는데 x를 4로 한없이 접근했다 이 말이잖아, 그지? 이게 f'4가 되는 거야. 됐죠? 자, 104에 나중에는 이렇게 어렵게 안 한다. 나중에는 억수 쉽게, 쉽게 하는데 지금 이런 방법들을 다 연습을 해야 돼, 앞에서. 자, 이것도 봐. 리미터 x가 3으로 가네. x 빼기 3분의 5. 그럼 분자가 어떻게 돼 있어야 돼? fx 빼기 f3, 이렇게 돼 있어야 돼. 그래야 미분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그지? 근데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네, 그지? 아,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전혀,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이걸 어떻게 하지? 대책이. x-3이라고. x-3으로 약분이 안 되지. 이게 9가 아니고 9fx잖아. 이 오늘 상태가 조금 안 좋다. 그래서 요거는 x제곱이 있다. 요걸 보고 뒤에 요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요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그럼 더하기만 더하면 안 되고 뺐으니까 더해주면 똑같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9fx. 죽을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은 생각 못해. 지금 생각 못하는데 이런 형태들을 자꾸자꾸 해봐야 되는데 아 저런 형태들도 있다라는 물론 나중에는 이렇게 어렵게 안 한다 했다 바로 하는 게 있어 그거 하게 되면 이제 그때는 쉽게 푸는데 일단은 이렇게 연습을 해도 자 이건 왜 이렇게 되느냐면 그래야 이 극한이 나오지 안 그러면 0분의 0이 해결이 안 돼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해서 약분해 버리면 x 더하기 3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여기는 9를 묶어버리자 9를 근데 마이너스 9를 묶을게 F가 앞에 가도 여기서 마이너스 9를 묶어버리면 FX 빼기 1 이렇게 되네 그리고 분모에 X 빼기 3이 있고 리미터 X가 3으로 갈 때로 이제 모양이 감이 오겠네 1이 뭐면 좋겠는데 F3이면 좋겠네 1이 F3이면 좋겠네 딱 돼있네 그지? 그래서 요걸 1을 F3으로 이렇게 고쳐도 되네 자 그러면 요까지 극한이 뭐야 이게 F'. 그렇지, 3이란 말이야.
그럼 F 프라임 3은 또 마이너스 2라고 나와있네, 그지? 네. 마이너스 나와있네. 그럼 요게 마이너스 2니까 2고 18. 요게 18이 되고 X가 3으로 가니까 요건 6이 되겠네, 그지? 네. 6이 되니까 답은 24가 된대. 그렇게 끼워 맞추는 건데 그게 아직까지 힘들어. 요 생각을 하기 어려워, 지금. 하여튼 극한이니까 분모가 0이 되는 것 상태가 생겼더니 무조건 그게 없어져야 돼, 그지? 그 말은 분자에 그런 게 들어있도록 식을 자꾸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에 그렇네. 또 그런 게 또 이상하게 나와. 또 봐. 리미터 x를 1로 가는데 분모가 x 빼기 1이네. 분자가 fx 빼기 f1, 요런 형태가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어떤 다항식의 꼴이라면 x-1과 약분될 수 있는 식, 그렇지 않으면 절대 극한이 안 나오게 돼있어. 분모가 0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큰일 났네. 이제 더 골치 아파요. fx 제곱을 딱 보고, fx 제곱을 보고, 뒤에 요 생각이 돼야 돼, 요 생각이. 그러면 이거는 극한 처리가 되잖아. x 제곱 빼기 1이니까 요것도 x 제곱 빼기 1이면 되지. 빼기 요거 두 개가 x 제곱 빼기 1이면 요것도 x 제곱 빼기 1이면 되잖아, 그지? 근데 요거는 x 플러스 1을 곱하면 그렇게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두고, 자, 더 빼기만 하면 안 되니까 더하기 해주면 똑같이. 그리고 x, f, 1 이렇게 돼. x, f. 이제 리미터 x를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f, x 제곱 빼기 f, 1. 그 다음 요식에서는 f, 1을 묶어버리자. 묶는데 마이너스 f, 1을 묶을 거예요. 마이너스 F1을 묶어버리면 X-1이 되지. 그리고 분모가 X-1이잖아. 리미터 X를 1로 가는데.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제 더해줄 거예요. 자, 더하면 이제는 0으로 가는 요게 요렇게 처리가 되네, 그지? 처리가 되고 F1은 3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D식에 대한 극한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지? 자, 이제 앞부분만 처리하면 된다. 요거를 x 제곱 빼기 1이 되게 만들려면 분모에 x 마이너스 1이 있었기 때문에 x 플러스 1을 곱했다는 말이지. 네. 그럼 여기도 같이 x 플러스 1을 곱해도 똑같겠네. 그럼 여기 약분해버리면 여기 x 마이너스 1만 남죠. 그럼 요까지가 f 프라임 1이야, 요까지가. 요까지가 f 프라임 1이 되고 x가 1로 가니까 여기는 2 이렇게 돼. 그래서 요식의 값이 또 마이너스 4가 돼. 요거는 마이너스 4고 이거는 마이너스 3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7이 돼. 이거를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해낼 수 있어, 그지? 보니까 이제 쌤이 이렇게 해보니까 그런데 저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낼까, 그지? 지금은 못한다 했다. 지금은 못하는데 이런 문제를 자꾸 연습을 해야 돼, 이렇게. 이거는 교과서기 때문에 이런 예제 연습 문제들이 많이 없어 연습을 많이 하지는 못하는데, 요식도 봐. 리미터 x를 1로 가지.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이야. 자, 이 분모가 항상 이렇게 돼 있어. x1이지. 네. 그러면 분모도 x에서 1을 빼는 거야. 요거 두 개의 똑같은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x에서 1을 뺏는 게 분모에 이렇게 있단 말이야. x가 1로 가고 있다, 그지? 그러면 요거는 f'1이 되는 거야. f'1. 그럼 이게 x 제곱 빼기 하면 요것도 x 제곱 요렇게 돼 있으면 또 f 프라임 1이 되는 거예요. 요거 두 개가 똑같은 여기서 요거 뺏는 게 분모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 분모에 있는 식은. 그래서 104번, 105번은 지금은 오 저걸 어떻게 당연히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맞아. 그런데 자, 나중에 요런 유형 문제들을 조금 더 풀어보면 이제 아 뭐 좀 생각은 할 수 있겠다 정도는 될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배워버리면 나중에 이렇게 안 풀고 그냥 바로 풀어. 바로 쉽게 바로 푸는 게 있어. 그러니까 문제 푸는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요렇게 하는 거는 문제 풀이를 이렇게 요구할 때가 있어. 이렇게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만약에 답만 구할 것 같으면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간단히 나중에 풀면 돼. 자, 106번.
자, 다음 그림과 같은 다항함수 y equal fx의 그래프와 그 다음 직선 y equal x에서 이러한 대소관계가 있어요. 이러한 대소관계에서 보기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이렇게. 자, 먼저 기억부터 보세요. fb에서 fa 뺏는 거랑 b에서 a 뺏는 거랑 이마가 더 크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이게? y의 차이를 의미하는 거지. 거기 x의 차이보다 물론 그 말로 하면 그렇지. 근데 b가 크지 지금. b가 a보다 크면 b 빼기 a는 뭐야? 부호가. 양수. 그럼 양수 나눠도 관계 없겠지. 양수를 나누어도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 그리고 0이 아니고 1이야, 항상. 이렇게 고치고 나니까 이게 뭔데? 이게 평균 변화율이잖아. 평균 변화율, 우리 뜻을 알잖아. 평균 변화율은 x좌표가 a인 점하고 x좌표가 요 b인 점을 연결한 요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잖아. 파란 직선의 기울기가 기역이야. 근데 1은 뭐야, 1은? 요 직선의 기울기잖아. 그래서 그 비교하라고 준 거예요, 이거는. 그럼 요게 크나, 파란색이 크나. 파란색이 크니까 1보다 크다 하니까 그거는 참이다. 요렇게 이 의미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 그지? 평균 변화율이라는 의미로. 그 다음, 니은 이거는 무슨 뜻이라 했노? 요게 무슨 뜻이라 했어? 니은은? f'b 하는 게 뜻이 뭐야? 미분계수. 그래, 그거는 뜻이 아니고 읽는 거고. 미분계수 f'b 하면 뜻이 아까 뭐라 했노? 기울기야. 무슨 기울기? x좌표가 b인 점에서 끈 접선의 기울기, 접선. 그럼 여기서 접선급, 빨간 여기서 접선급은 이 정도 좀 되겠지, 이렇게. 요거하고 요 1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커? 빨간색이 더 커네. 그 요것도 참이 된다. 그까지 이해됐지? 응. 자, 그럼 요 두 개는 다 참이었다. 이제 디귿은 봐. a 빼기 0분의 fa 빼기 f0. 같은 말이지. 0하고 a를 잇는 거란 말이야. 요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 a, 그럼 요를 바로 봐도 돼. a분의 fa. 요 기울기지, 요 기울기. b분의 fb. 요 기울기지. B 쪽이 더 크네. 반대로 돼 있지. 그래서 이거는 틀린다. 지금 계속 보니까 이 미분계수, 평균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 다 기울기 개념으로 보고 있다. 그지? 개념을. 자, 이제 봐. 다음 곡선 위의 점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 구하라 있지.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미분계수 구하라 이 말이야. 미분 계수를 구하시오 이 말이야. 자, 여기서 f'-1을 구하라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 f'-1을 구하는 데 이제 벌써 3차로 올라와 버렸지. 그럼 계산이 억수로 애먹겠다, 그지? 3차 가리고 만약에 한 4차쯤 돼버리면 계산이 엄청, 계산 때문에 못해. 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뭘 배울 거냐면 미분하는 이제 공식을 할게, 공식. 공식을 해버리면 앉아 우리 아까 정의에 따라서 하던 거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h구나. f에 3 플러스 h 마이너스 f3 이걸 안 해야 된다, 그지? 안 그러면 계속 이 계산을 해야 돼. 계산을 하기 때문에 식이 복잡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그 계산 때문에 그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미분 공식을 하자, 공식. 자, f'a를 할까, f'a. f'a라는 거는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h분의 f에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열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하는 요 수트에 나오는 미분은 뭐밖에 없느냐면 x의 n제곱 요거 미분하는 거 말고는 안 나와. 나중에 이제 미적분 가버리면 공식이 엄청 많아져 버리는데 수트에서는 요거 하나 미분하는 공식 한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미분하는 게 쉽단 말이야, 수트에서는. 자, fx를 x의 n제곱이다 이렇게 쓸 거야. fx를 x의 n제곱이다 라고 쓰면 자, 요 식에 이제 그대로 집어넣어.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h분의 a 플러스 h의 n제곱 빼기 a의 n제곱 이렇게.
이게 이제 f 프라임 a란 말이에요, 이제. 자, 이제 분자를 본다, 분자. a의 3승 빼기 b의 3승. 요거는 a 빼기 b. 잘 봐. a 제곱 더하기 a가 한 차수 낮아지고 b 더하기 b 제곱 요렇잖아, 이제. a 4제곱 빼기 b 4제곱을 하면 역시 a-b. 왜냐하면 b에 a를 집어넣으면 명대해 버리니까. 그래서 a-b를 항상 인수를 갖고 있는 거예요. a 3제곱 a 차수 하나 낮아지고 b, a 하나 차수 낮아지고 b는 하나 올라가고, 그 다음에 b에 3제곱. 규칙 알겠지? a의 5승 빼기 b의 5승은 a 빼기 b에다가 a의 4승, a가 하나 떨어지고 b가 하나 생기고, a가 하나 떨어지고 b는 하나 올라가고, a는 b는 b만 4제곱, 이렇게 쭉 간다. 자, 그 규칙으로 요걸 풀 거예요, 지금. 요걸 분자를 풀면 요거 빼기 요거, 그게 h네, 그지? b 빼, 요거 a 빼기 b 이렇게 하듯이 여기서 요거를 빼면 h. 자, 그 다음에는 앞에 거 a 더하기 h가 n-3번. 5승이면 4승부터, 그지? 그럼 n승이니까 n-1승 더하기 a 플러스 h가 하나 적어지고 그 다음에 a가 하나 늘어난다. a 플러스 h가 하나 더 적어지고 뒤에 있는 a는 하나 더 커집니다. 더하기 한 개만 더. a 더하기 h는 n 빼기 4가 되고 a는 3이 되고, 이렇게 쭉 가서 마지막에는 a가 n 빼기 1승이 됩니다. 이게 분자예요, 분자. 그럼 이제 분모와 분자를 보면 분모 h랑 분자에 있는 요 h랑 약분되지. 약분되고 리미터 h를 0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h가 0으로 가면 요거는 뭐가 돼? a의 n 빼기 1승. 요것도 a의 n 빼기 2승 곱하기 a니까 a의 n 빼기 1승. 요것도 a의 n 빼기 3승 곱하기 a 제곱이니까 a의 n 빼기 1승. 전체가 다 a의 n 빼기 1승이 되어버리네. h를 0으로 보내버려. 자, 그런 게 몇 개 있냐면, 잘 봐라. a의 1승 2승에서 a의 n-1승이니까 요까지가 n-1개지. 여기 한 개 더 있네, 그지? 그럼 그런 게 n개가 있는 거야, n개. 요게 뭐냐면 x의 n승을 f'a지, 그지? f'a. f'a를 구하면 요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식의 결과가 n a의 n 빼기 1승 이렇게. 이제 이 a를 x로 바꿔버릴 거야. 그럼 f'프라임 x가 되겠지, 이제. 그럼 a를 다 x로 바꿔주면 되네, 이렇게. 그럼 요게 a가 x로 바뀌어지면서 이렇게 되겠지. 그럼 fx를 f'프라임 x 하는 거는 x에서의 미분계수, x에서의 미분계수, 그거를 f'프라임 x라 하고, 요거를 fx의 도함수다 이렇게 부를 거야. fx의 도함수다라고 부르고, 이 도함수를 구하는 것을 미분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f'프라임 x가 뭔데? x의 n승 요거를 미분했다, 그지? 지금 이렇게 미분하는 건 앞으로 요렇게 교를 쓸 거야. 요렇게 교를 쓰면 미분한다는 뜻이고, 그 미분했더니 n x의 n 빼기 1승이 된 거야. 유독 과정은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지금은. 하여튼 요렇게 해서 구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식을 지금부터 이제 미분하면 되는 거야. 미분. 미분해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값을 찾는 거예요. 자, 이제 미분한다. 미분하는 거를 요렇게 쓴다 했다, 그지? 자, x의 n승 요거를 미분하면, 자, 지수가 앞에 그대로 꼽으러 갔지. 그럼 x인데 차수가 하나가 요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3승을 미분하시오 라고 하면 3이 그대로 떨어지고 x의 몇 승? 2승이 된다. 미분하면 차수가 하나가 똑 떨어지는 거예요. x의 7승을 미분하시오 하면
7이 앞에 곱으로 떨어지고 x의 몇성? 6성이 된다. 자, x를 미분하시오 하면 1이 되는 겁니다. 1x의 0제곱 이렇게. 상수를 미분하시오 라고 하면 상수는 다 0이 돼. 상수는 미분하면 다 0이야. 당연하지. 상수함수는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어떤 점을 연결하도록 기울기는 항상 0이 되겠지. 그치? 그 상수함수는 기울기가 0. 1차 함수는 미분하면 1. 1x의 0성이 말입니다. 셋째. 자, 그 다음에 이 식을 내가 미분할 거야. 이렇게. 이 식을 미분한, 이제 앞으로 자, 미분은 요 각각을 미분을 해서 빼고 더해주면 돼. 미분은 각각을 미분을 해서 빼고 더해주면 돼. 그럼 요거 미분하면 3x의 제곱. 그 다음에 상수 곱해진 이 상수는 x를 미분했다 그대로 상수를 곱한다 생각하면 돼. 상수는 그대로 곱할 거거든. x 미분하면 얼마인데? 1.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4. 이렇게. 그 말은 1차식은 미분하면 개수가 항상 미분이 된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숫자는 미분하면 0. 그래서 이제 이 미분식을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이제 f'-1을 구하라 하면 요 식에다가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서 바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니 3차라도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의미. 싫어.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곡선 fx 위의 점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4다. 자, x좌표가 2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4다. 이 말이 f'2가 4다. 이런 뜻이에요. x좌표가 2인 점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는 f'2라는 말이고 그 기울기가 4다. f'2가 4다. 그럼 이제 요식 봐. x를 2로 가지. 분자가 fx 빼기 f2 돼 있네. 그럼 분모가 뭐 돼 있으면 좋겠노? x 빼기 2가 돼 있어야 되겠네. 그지? 근데 요거는 인수분해야 되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렇게. 식이 인수분해가 그렇게 되죠. 이제 요식이 뭔데? 요 식이 f'2잖아. 정이니까, 그지? 요거는 x이 2로 가니까 4, 4, 4. 그럼 12분의 1이 돼. 요 값이 문제에서 4라고 했지? 그럼 3분의 1이 돼. x 이꼴 1에서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시오 했다. x 이꼴 1에서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시오. 자, 먼저 연속성 조사하는 건 우리 연속에서 배웠다. 그지? 자, 연속성은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x 이꼴 1에서 연속이다. 요거 먼저 하기 위해서는 x 이꼴 1에서 연속이라는 말은 항상 연속은 이거야. 리미터 x를 1로 갈 때 fx. 이게 뭔데? 극한이지. 이 극한이 함수값하고 같다. 요거를 보이는 거예요. 극한이 함수값, 절대만 돼. 연속이라는 것은 극한이랑 함수값이 같다. 그게 연속 뜻이에요. 그럼 연속성을 보이시오라는 것은 요 극한이랑 함수값이 같은지 다른지를 알아보시오. 이 말이에요. 그럼 같으면 연속이고, 다르면 불연속이에요. 그럼 자, 극한부터 알아보자. x가 1로 갈 때 fx, fx는 x제곱 빼기 1 이렇게 돼. 그럼 극한이니까 이 그래프 알지 이거? 그래프 아는 거는 그래프 보면 극한 바로 나와버리잖아. 그지? 그래서 그래프를 알면 나중에 당연히 이렇게 할 거야. 이게 마이너스 1이고 이게 1이 되는데 전체 절대값은 위에는 가만히 두고 아래만 이렇게 접어 올리면 된다. 그지? 그럼 요 1에서 연속이가 하면 당연히 연속이지. 그래프가 되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해서 연속인 거 바로 알아보면. 근데 지금은 조사하라 했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보여라 말이야. 그게 연속이라는 거래. 그래서 이제 극한 찾는데 극한 항상 우극한 좌극한을 봅니다.
자, 우극한이죠, 우극한. 1보다 조금이라도 크다. 예를 들어 1.1 이런 수야, 그지? 1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제곱해서 1을 빼면 양수야, 음수야? 양수잖아. 1보다 좀 큰 수에서 1을 빼는 거니까. 양수니까, 리미터, x를 1 플러스로 갈 때는, 요 식이 x제곱 빼기 1, 요렇게 돼. 이제 x를 1로 가게 되면 1 빼기 1은 0이 되거든요, 이게. 우극한 행위다. 요게 0이 된다, 이 말이야, 오른쪽에서. 이제, 1 마이너스로 될 때는, x가 1 마이너스가 될 때는, 예를 들어서 0.9 이렇단 말이야. 그럼 제곱하면 1보다 작아져 버리지. 그럼 안에 있는 수는 음수예요, 음수.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x 제곱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x가 1로 가면 역시 0이 돼버리지. 자, 좌우 극한이 같네. 이제 함수값 f1을 알아보자. f1은 1 집어넣으니까 역시 0이 되네. 그럼 좌우 극한이랑 함수값이 같다라는 걸 밝혔지. 자, 그래서 x 이퀄 1에서는 연속이다는 걸 알 수가 있네. x 이퀄 1에서 연속이다. 연속성 잘 기억해야 된다. 나중에 되면 되게 중요해. 1에서 연속이라는 것은 1에서 이 극한이 1에서 이 함수값과 같다는 것을 보이는 것을 1에서 연속이다. 그럼 연속인 건지 알았다, 그지? 자, 이제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라는 거야. 그럼 이거는 뭘 보여라는 거냐면 미분 가능성.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시오. 요 말은 f'1의 값이 존재하나 안 하나 이거야. f'1의 값이 존재하나 안하나 이걸 알아보라는 거야. 그럼 f'1은 극한이기 때문에 극한은 존재하는 것도 있고 안하는 것도 있고 이렇다, 그지? 그 값이 존재하는가 안하는가는 이 값이 있나 없나 그거를 알아보면 존재하면 미분 가능, 그렇지 않으면 미분 불가능. 그럼 f'1은 어떻게 하는데,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이걸 조사해주면 되죠. 이해되지? 이게 f'. 이거의 극한이 있으면 미분 가능이야. 자,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h인데 먼저 우극한을 알아볼게요. 우극한. 우극한은 자, h가 0보다 크다, 그지? h가 양수 0이야. 그럼 요거는 1보다 큰 수지. 1보다 큰 수를 f에 집어넣는 거야, 그지? 그럼 f 여기 1보다 큰 수를 집어넣었어. 그럼 요것도 1보다 커지겠지. 그럼 요거는 양수에, 양수. 양수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필요 없단 말이야. 그리고 1 플러스 h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자, 빼기 f1. f1은 0이니까 됐네. 그럼 이제 요거 우리가 전개식이 봐. 리미터 h를 0 플러스로 갈 때 h분의 h제곱 플러스 2h. f1이 0이지. 요거는 1 플러스 h를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다. 요 빼기 1이, 요 빼기 1이야. 빼기 f1은 0. 이렇게. 그럼 요거 약분하면 h 더하기 2니까 2가 되지. 2. 그래서 우미분계수는 2야. 우미분계수. 자, 그놈이 리미터 h가 0 마이너스로 갈 때의 좌미분계수하고 같아져야 돼, 그지? 그럼 좌미분계수는 0 마이너스니까 요거는 이제 1 마이너스 0 이런 말이야. 뭐 예를 들어 0.9 이렇단 말이야. 그럼 그거를 제곱하면 1보다 작겠지. 그때는 이게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 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즉 1-x제곱 이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함수가. 자, 거기다가 1 플러스 h를 넣는 거잖아요. 지금 요거 구하는 거야. 요거. 그러면 1-1 플러스 h의 제곱. 그게 f1 플러스 h야. 자, 빼기 f1은 역시 0이다. 그지? 이제는 봐, 이거를 정리하면 h가 0 마이너스로 갈 때는 마이너스 h 제곱 마이너스 h 이렇게 돼버려. 그럼 약분하고 나면 마이너스 h 마이너스 2니까 0으로 가면 이때는 마이너스 2가 돼버리지. 자, 좌우 미분 계수가 다르지. 자, 그러므로 미분 가능하지 않다. 자,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그 그래프 다시 한번 볼게. 요 그래프가 x제곱 마이너스 1은 요렇게 생긴 그래프지. 1이고 요게 마이너스 1. 근데 절대값은 위에는 가만히 두고, 위에는 가만히 두고 x 아래쪽 부분을 위로 요렇게 대칭식인 거잖아.
자, 우리가 어디서 미분계수가 존재하나를 알아보라 했냐면 요 마이너스 1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하나를 알아보란 거예요. 그럼 2가 나왔고 마이너스 2가 나왔지. 그게 뭐냐면 요게 마이너스 1하고 바로 오른쪽 점을 연결하면 이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겠지. 바로 왼쪽 점을 연결하고 하면 이 점하고 이렇게 되겠지. 이쪽 기울기하고 이쪽 기울기가 한없이 접근했을 때는 오른쪽은 2가 되고 왼쪽은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래서 그게 다르기 때문에 미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다르게 되는 거는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면 요와 같이 뾰족 부분이 생겨버리죠. 이렇게 뾰족 부분이 생겨버리면 무조건 그 부분이 미분이 안 돼요. 요거의 좌우에서 접선이 기울기가 당연히 변해버리잖아요. 그치? 뾰족되는 부분. 그래서 이런 점들은 앞으로 다 미분이 안 되는 점이에요. 미분이 되는 점은 어떤 점이냐면 함수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2차 함수다. 그럼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뭐가 탁 튀는 게 안 생기지. 부드럽게 이렇게 뭐들이 다 변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변해가는 것들은 미분이 돼. 그런데 이렇게 되는 형태, 즉 뾰족 이렇게 돼버리면 그런 거는 다 미분이 안 된다라고 생각. 왜? 뾰족이지 뭐라 해. 그다음 110번. 자, 이것도 봐. 0보다 이상에서는 0이니까 이렇게 되지. 이렇게 0보다 작을 때는 y equal x니까 이렇게 되지. 자,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오다 여기서 딱 꺾여버려. 이렇게. 그럼 이런 점은 미분이 된다 안 된다? 무조건 이런 점은 미분이 안 돼. 부드러운 형태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형태에서는 미분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형태는 다 미분이 안 돼. 이거는 미리 우리가 미분이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조사하기 전에. 근데 지금은 조사하는 거, 연습하는 거, 연습. 어떤 식으로 조사한다라는 거를. 그럼 먼저 연속성을 조사할 거야, 연속성. 연속성을 조사하면 0에서의 극한을 알아보는 거야. 그럼 0에서의 우극한은 어떻게 돼? 요쪽에서 x가 0으로 가게 되면 0이지. 0에서의 좌극한은 요 식에서 요 x가 0으로 가게 되면 이것도 0이네. 네. 함수 값은 0일 때는 0이네. 이 세 개가 다 같네, 그지? 그래서 극한이 함수 값하고 같기 때문에 x 이꼴 0에서는 연속이다, 이렇게. 이제 f'0을 구하라는 거야, f'0. 이 값이 있나 없나를 알아보라는 거야. f'0은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h분호 f의 0 플러스 h 마이너스 f0. f0은 0이라서 안 썼다. 이거 이 극한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 극한 또 마찬가지로 h가 0 플러스로 갈 때랑 h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자, 0 플러스로 갈 때는 요식이지, 요식. 요식에다가 0이 되는 거야, 이게. 0 마이너스로 갈 때는 요식이 x잖아, x. 그럼 fh는 바로 h가 되겠지. 자, 이거는 바로 1이라는 거 알겠다, 그지? 자, 이거는 얼마야, 이거는? 이거는? 요 분자 0은 진짜 0이야, 진짜 0. 0으로 가는 0이 아니고, 이 0은 0이 아니지. b분의 a가 0이라는 거는 b가 0이 아니고 a가 0일 때 우리가 0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요게 0이 되는 거야. 그럼 이것도 좌우 극한이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요거 하나 정리할게.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야. 자, 이만 다른 말로 하면 연속이 아니면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말과 같은 말이 대우. 요거를 잘 기억해야 돼. 미분 가능하면 그 말 속에는 항상 연속이다 이런 말이 들어있다 있다. 미분 가능하면 그 말 속에 연속이다 이 말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이 대우 연속이 아닌 거는 무조건 미분 안 돼. 그래서 다음 중 미분 가능한 것의 개수를 구하라면 불연속이 되어 있는 것들은 다 미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됐지? 자, 이 말하고 연속이면 미분 가능이다 가능하지 않다 이런 말은 없어. 연속인 거는 미분 가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 연속이잖아.
하지만 이게 미분 가능하지 않지. 연속인 거는 미분 가능한 것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연속이면 미분 가능이다 이렇게도 틀리고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도 틀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연속이면 하는 이 뜻때는 뒤에 미분이 어쩌다 저쩌다 하면 둘 다 틀린 말이에요. 하지만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다. 잘 기억해야 돼. 연속이 아니면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2에서 미분 가능할 때라는 것을 주면 그냥 아무거나 다 쓰면 돼. 다 성립하기 때문에. 미분 가능이 조건이 줘야 돼. 그럼 2에서 미분 가능이면 항상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 2에서 연속이다는 또 들어있는 거야. 2에서 미분 가능이다라고 하면 2에서 연속이다 이 말이 들어가 있어. 그럼 연속은 또 뭐 쓰는데? 좌우 극한이 서로 같아야 돼. 그지? 그래서 2에서 이 극한, 리미터, x가 2로 갈 때 극한은 x 빼기 2분의 x제곱 3x 마이너스 2. 이 극한이 함수 값인 a 플러스 1과 같아져야 돼. 2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말로부터 이 말 속에는 연속이다 이 말도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극한이 함수 값하고 같다. 요거는 인수분해돼. x 빼기 2, x 더하기 5 이렇게. 그래서 0 되는 게 날아가니까 2를 더하면 요게 7이 되네, 그지? 7이 되니까 요 a 값은 6이 되면 된다. 됐지? 어? 자, 112. 1에서 또 미분 가능하다 있지? 미분 가능하다는 말 속은 항상 연속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야, 연속. 연속이 들어있으면 1에서의 우극한과 1에서의 좌극한이 같아져야 되겠지. 그래서 요식에서 x가 1일 때 a-2 요거랑 요식에서 x가 1이 될 때 2 플러스 b 이 두 개의 값이 같아지는 거야. 자, 아까는 그것만 딱 써도 답이 나왔지. 이제는 b가 있기 때문에 식이 하나 더 필요하다. 그제? 1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게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요 f'x는 자, 미분한다. ax제곱. 자, a는 곱해져 있으니까 상수로 가만히 곱으로 있고, x제곱을 미분하면 2가 앞으로 떨어지고, x의 1제곱. 즉, 2ax.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x는 미분 아까 1이라 했지. 그래서, 이건 x가 1보다 클 때의 도함수식이 됩니다. 자, 1보다 작을 때는 자, x제곱을 미분하면 2x지. 그럼 앞에 2가 있으니까 4x가 되고 숫자는 미분하면 다 0이라 했잖아. 요게 x가 1보다 작을 때. 그럼 이 식에서 이제 x가 1일 때의 값이 바로 우미분계수가 됩니다.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a-2가 되고 요 식에도 x가 1을 집으면 4가 되는 이 두 개도 같아져요. 함수가 주어져 있으면 어떤 점을 기준으로 요렇게 연결된 기울기랑 요렇게 연결된 기울기 그것도 같다. 그게 미분 가능하다는 거지. 그럼 열림하면 6이니까 A는 3이 되고 A가 3이 되면 B는 마이너스 2 되고